헤이 구글. 아니야. 키지 말까? 조명 뒤에 키지 말까? 키지 말자.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크리스마스 연말 느낌이야? 그랬더요? 얼굴이 타조 고한색이라고. 타조 불알색을 봤어요? 타조 불알은 베이지 색깔이 아닐까요? 오늘 약간 차무식 어릴 때 모습이라고. 차무식. 아, 나 왜 이렇게 오늘 졸리노. 어, 잠 많이 잤는데 졸리네. 이게 좀 피로가 쌓인다. 2, 3일 방송하고 나서. 아, 오늘은 진짜 좀 일찍 종료해야겠다. 아니, 방송하기 싫은 게 아니야. 뭘 방송하기 싫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왜냐면 내일 성차 전환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한 4시쯤에 마치는 걸로 합시다. 어서 온나. 아니,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 너무 길게 했어. 근데 벌써 절반 가까이 깎았네. 이거를 원래 100시간을 저 57시간 남았으니까. 형도 주영 눈치 봐서 불끈 거야? 아니, 주영님이 지금 집에 없어. 강남 미용실 갔어. 잘 하는 데가 있나 봐. 거기서 머리를 붙였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붙인 데서 머리를 떼는 거, 붙인 머리. 그러러 가는 거 아니겠어? 제일 좋은 걸로 했다던데. 알바노. 늦은 시간에 미용실 연대는 강남밖에 없지. 주영이 요즘 왜 외모에 신경을 쓰냐고?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앞머리로 잘랐는데 이제 그게 금카가 뜬 거지. 앞머리 잘랐는데 좀 전이랑 달라 보이잖아. 이미지가 확 달라 보이잖아. 확 어려 보이고. 주사위가 6이 뜬 거지. 자리합니다, 나 이제 어서 온나.
약속합니다요. 개동이도 어서 온나. 아, 백혜씨 고맙대잉. 와, 존나 피곤하다. 와, 왜지? 나 잠 많이 잤는데. 자리하겠습니다, 형님. 자리하도록 하여라. 맹금리 어서 온나. 간 때문에? 아,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내가 어제 방송하고 게임 방송하고 랄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0시쯤에 방송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1시간 정도 방송을 한 거지? 맞쥬? 11시간 방송하고 그러고 나서 은행 갔지? 은행 일 보고 그러고 집에 와서 푹 못 잤지. 예. 중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고 하느라. 그치,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그렇게 시간을 썼으니 피곤할 만하지. 커피 하나 시킬까 그러면? 아이고, 죽겠다. 나 왜 이렇게 오늘 막 좀 죽겠네 진짜. 커피 마시면 좀 좋아질라나? 막 몸이 그냥 힘이 빠지고 기운 없고. 커피 하나 시켜야겠다. 배달비 제일 싼 데가 어디고, 배달팁 제일 싼 데가 어디고. 배달팁 0원에서 1500원짜리가 있네. 여기다 시켜야지.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시키고 나머지는 뭐 시키지? 아, 나 딱 4시간만 자면 좋겠다. 나 그 4시간 자고 올까? 4시간 자고 새벽 4시에 킬까요? 해봐야. 걔 해봐야, 그지? 새벽 4시에 키는 미친놈이 어딨어? 전혀 시청자들 고려하지 않는 시간에 방송 키는 거. 옛날에 나 그렇게 한 적 있는데, 되게 많은데. 아침에 키고 막 새벽에 키고 오히려 반가워해. 워낙 변화무쌍한 놈이라 옛날에 막 8년 전, 막 10년 전 이럴 때는 그 시간에 키면은 이 시간에 왔네? 되게 귀하다 이러면서 시청자들 고려하지 않은 시간에 방송 켰을 때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 대신 24시간이 녹아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냥 진짜 집안에서 방공호 마냥 집안에서 살아갈 때였고, 밖에 거의 안 나가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당시 외출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집에서 막 두 달, 그러니까 집에서 한 계절을 보낸 적이 있어. 집에서 한 계절, 한 계절을 보낸 적이 있다니까. 여름을 집에서 보내고 가을에 집 밖에 나가고, 거의 교도소 같은 느낌으로. BJ들 중에서 내가 제일 히키였어 원래. 그래서 나 실물 본 사람 거의 손에 꼽을 정도. 그럴 때가 있었지. 계절을 집에서 보내고 그만큼 완전 히키였어. 근데 다리가 얇은 게 괜히 얇은 게 아니야. 안 걸어 다니니까. 배달로 다 먹었었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엄마가 뭐 해줄 때도 있었고 그랬지. 걸을 때 다리가 똑 부러진다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예. 아 근데 아메리카노 한 잔만 딱 갖다 주진 않겠지. 아메리카노 딱 한 잔만 갖다 주면 안 되겠지. 최소 주문 금액은 12,000원이네. 12,000원 이상을 시켜야만 배달해주겠다. 단 거 안 먹을래. 아메리카노 몸에 좋은 거 먹어야겠다. 아메리카노랑 블루베리 요거트. 네스프레소 하나 장만하시죠? 아이 무슨 소리야. 이 집 대표 메뉴가 아메리카노랑 초코라떼네. 몸에 안 좋은 거가 많네. 콤부차 먹어야겠다. 콤부차 패션 후르츠 콤부차 에이드 요거 시키면 되겠다. 블루베리 요거트 삭제. 아 그래도 돈이 10,000원밖에 안 되네. 뭐 시키지? 아씨. 치즈케이크, 티라미수, 생초콜릿, 돼지바 라운드 케이크, 쿠키앤크림 라운드 케이크, 폭탄 카스테라, 떠먹는 딸기 케이크. 홀리 쉣. 떠먹는 딸기 케이크, 아메리카노, 패션으로 주 콤부차 에이드. 존나 비싸네. 에이드가 무슨 7,300원이야. 아메리카노 3,800원인데 콤부차가 좀 비싸긴 하지. 패션으로 주 좋아하니까. 콤부차면 몸에 진짜 좋은 거거든. 콤부차가 몸에 독소도 해제해주고. 마실 건 이런 걸로 마셔야겠다 오늘.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리뷰 약속 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니면 복숭아 아이스티. 미쳤네. 돈 주고 사는 게 아까울 정도인데. 아를 나중에 주영이 오면 줘야겠다. 한 잔 더 시켜야지.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아아 주삼. 아 주삼이를 보냈어. 와 나 오늘 지친다. 김주영 집에 언제 오냐고 전화해봐야겠다. 집에 언제 오노? 지금 이제 딱 출발했어요. 눈이 빨리. 많이 와가지고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그 눈이 미세먼지야. 근데 엄청 길 미끄럽고 난리도 아니다. 미세먼지 눈이니까. 뭐야 왜 끊노? 듣기 싫은가 보다. 다시 전화 왔네. 주아가 터치패드 눌렀어. 출발해. 출발하고 뭐 운전 조심해서 온나. 지금 딱 출발했어. 방금 차에 딱 탔어. 지금 내리는 눈이 미세먼지 눈이야. 그니까 엄청 흙탕물에 꾸정물에 길도 엄청 미끄럽고 천천히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집에 안 오면 안 돼? 집에 안 오면 안 되냐고? 그럼 어디 갈까? 알아 집에 와 끊어. 미세먼지 눈인 게 어쩌라고. 약간 상대방이 했던 방금 내가 했던 그게 다 미세먼지 눈이래. 그게 다 미세먼지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 그런 얘기지. 어쩌라고 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역으로 들었으면 아 시끄러워 이랬을 것 같은데 어쩌라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잠깐만, 아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은 내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편한 상대일수록 생각하고 말하지 않게 돼.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이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면 말하기 전에 뇌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거쳐갖고 뇌를 거쳐서. 근데 그냥 나오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게 돼. 편한 상대일수록. 그런 것 같아. 아 원래 편할수록 선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알아 잘할게요. 이제 크로마키 배경 안 하냐고. 예, 안 해요. 게임할 때만 쓰기로 했어요. 원래 게임할 때 써야 되는 게 맞지. 크로마키를 그렇게 원래 쓰는 거지. 배경이 크로마키 같다고? 아, 너 크로마키 고수라서 그래요. 내가 크로마키 제일 고수야, 아프리카에서. 크로마키가 제일 자연스러워. 왜 그러냐면 크로마키 자체에 대 크로마키에다가 또 조명을 때리거든. 그러면 지글지글한 게 아예 없어요. 아, It Takes Two요? 작년 고티였죠, 그 게임이? EA에서 만든, 작년에 만든 게임. 주영이랑 했어요. 했는데 존나 못해갖고 1단계 보스 잡고 청소기 보스 잡고 그 이후로 아예 봉인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방송용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사람들이 몰라. 한 화면에 나오는 탑뷰 방식이 가장 직관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살짝에서 와인이 왔다 갔다 거리는 너. 에? 아니까 그러니까 패드를 처음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주영이가 뭘 못하냐면 키 같은 건 잘 눌러.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써. 카메라 무빙을 못 해. 그래가지고 되게 시야가 답답해갖고 시야를 못 보더라고. 상호작용이 되게 가까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막 땅을 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게임 해보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주영이랑은 게임하면 안 되겠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아까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주영이 게임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코트야 빨리 꺼라. 오늘 겜 방송 리노 그런 얘기 할걸. 현생이 바빠? 바쁘면 좋은 거지. 네가 바빠가지고 네 인생 사는 거지. 원래 뭐 그런 거 아니겠냐?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도저히 도대체 주영이랑 뭐 하냐고. 요즘 주영이랑 아무것도 안 해. 요즘 뭐 너무 답답하면은 밖에 나가긴 하는데 최근에 한 5일 전에 둘이서 약간 저 카페 가까운 카페 가서 왕복 50km면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다. 김포에 있는 바이크 카페 가고 둘이 바이크 타고 가고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있다가 그러고 집으로 바로 왔지.
그때 외출한 거 이후 5일 전에 외출한 거 이후로는 한 번도 밖에 안 나갔어. 아, 금치고로 해놓은 것들은 잘 생각해봐봐. 내가 코트 입장에 생각해봐. 내가 코트가 왜 저 단어를 저거를 왜 해놨을까? 금치고로 이거를 부정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아. 채팅 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아,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아, 설마 이런 채팅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해놨구나. 되게 현명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금치거가 방송에 금치거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뭔가 방송을 좀 더 이롭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은 BJ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금치거가 자기 방송에 많은 사람 많으면은 많을수록 아, 이 사람은 되게 철저하게 어떤 방송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마세윤 빼고. 주영이 허리는 괜찮대? 그냥 사고 존나 친 거 아니야. 주영이 허리가 아니라 주영이 원래 뭐 척추 측만증인가? 뭐 그게 있대. 근데 이제 예전에 그게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담 온 것까지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계속 막 거북목 상태로 돌아다니더라고. 뭐 집안일을 하고 뭐 하고 한다길래 그냥 아 그냥 쉬어라고. 그거 왜 하고 있냐고. 근데 뭐 오늘은 거의 그냥 각 방에서 시간을 보냈지. 눕지도 못했대. 눕지도 못하네. 누우면 아픈데. 아프대. 뭐, 어떤 자세로 잔 거야 대체? 전갈 자세 같은 거 하고 잤나? 아니 대체 어떤 자세를 하고 자면은 누울 수가 없어. 바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자세라고 잤길래. 근데 이제 그 담 이제 목은 담이 온 거고 어깨나 이쪽이 담이 온 거고 거기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 그러니까 아마 허리 쪽이 좀 안 좋겠지.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이제 약간 좀 연쇄 작용을 해서 누울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눕지도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자고 그랬대. 자기 방의 소파에서. 나는 안방에서 그냥 계속 잤지. 피곤하더라고. 병원은 나도 얘기를 했지. 병원 가라고. 너 너무 아프거나 뭔가 좀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저기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병원 갈 정도는 아닌가 봐. 웬만해선 병원 안 가려고 해. 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병원을 안 가려고 해.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일단 첫 번째로 귀찮아. 내가 좆됐다 싶으면 병원에 가.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 스스로 진단을 해. 몸이 좀 찌뿌둥하고 뭐 어디 안 좋고 약간 좀 뭐 감기다, 뭐 몸살이다, 체했네, 약간 뭐 장염이네, 뭐 이런 것들 스스로 진단을 하고 일부러 안 가고 버팅겨. 그러면은 스스로 생각해. 그러나 자기가 낫잖아. 이미 고통 받을 대로 고통을 다 받고 몸도 망가졌고 그랬다가 다시 보통 사람의 건강 상태라면은 자연스럽게 낫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나서 낫고 나면은 스스로 위안을 해. 스스로 막 약간 성장한 척에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병마와 싸워서 내 몸이 이겨냈다 이러면서 의약 보고 심각하다. 그러면 의약 도움 안 받고 내가 그 병마와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나의 면역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갔겠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 막 정신승리를 해. 되게 멍청한 짓인데 그게 원래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아. 원래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 진짜로. 거기다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 보험이 있어가지고 상해보험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52세인가? 55세인가? 그때 되면은 뭐 8천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을 다 들어놨어. 그래서 한 달에 내는 돈이 막 몇십만 원 막 이래.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로 해서라도 아파도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성형 뭐 이런 쪽만 아니면 아픈 거 내가 아픈 거는 병원 가서 치료받기 때문에 그 치료받으면 그 진단서를 갖다가 내면은 환급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병원을 가면 되거든. 근데 나도 똑같지. 웬만하면 그냥 안 가려고 버팅기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4일인가 안 가고 버팅기고 뭐 인터넷에서 잡지식 가지고 타이레놀 뭐 두 알씩 먹고 하면은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그냥 타이레놀로 한번 이겨봐야겠다 가지고 4일 동안 버팅기다가 병 더 키워가지고 그때 일주일 쉬었지 방송을. 그냥 코로나 전용 약이 있는데 코로나 전용 약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복용하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타이레놀 처먹고 집에 있는 감비약 싹 다 털어먹고 그래가지고 잠깐 좋아진 줄 알고 잠깐 좋아지면 그런 줄 알고 그랬었지. 뭐 이제 더 이상 난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오늘 외출할 때도 랄프랑 은행 갔다 왔을 때도 은행 갈 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나갔는데 나 원래 야외에서 마스크 아예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와 답답하더라. 오랜만에 끼니까 밖에 안 나가기도 하고 순간 벗을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쫄려서 마스크 쓰고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존나 가깝잖아.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가장 어떤 뭐 전염병 같은 게 있어도 옆 나라가 가장 위험하지 않아? 이미 전염될 대로 전염돼버린 나라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염 안 된 나라들 중에서는 가까운 나라가 제일 빡세잖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는 일본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더 멀잖아.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왼쪽에 중국을 두고 있고 오른쪽에 일본을 두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중간 아니야? 중간 미세먼지도 약간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아니고 동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다 막아주는 것 같아.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 미세먼지는 개빡세더라고. 카페 올라온 거 보니까 일본은 그래도 좀 덜하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필터네. 400 이런 데는 미쳤다.
미쳤다. 800인 줄 알았어. 400이었구나. 800이면은 뒤질 거야? 무슨 뭐 약간 독성 물질일 거야? 그지? 내가 아까 이거 얘기하려고 저 방송 켜지기 전에 캠 키기 전에 시청자들이랑 막 채팅하면서 아까 내가 800인가 수치 그 얘기했었는데 400이 제일 높은 거구만. 400대가 500은 없어. 그치? 800이면 거의 체르노빌급 아니야? 572가 있다? 어? 있네 위에? 와 여기 지린다. 미쳤다. 572 세모칠이 또 당신이십니까? 아 이거 해축결 밈 존나 웃기네. 저 정도면 누가 주기적으로 비행기에서 후 뿌리는 거 아니니?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진짜 공장이 여기 뭐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나 보지. 이게 다 공장 단지인가 봐. 미쳤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홍콩 쪽은 좀 덜해. 보니까 거의 뭐 일본급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일로 가나 봐. 일로. 여기 홍콩 아님? 아 홍콩 여기잖아. 그냥 여긴 바다인 거지. 여기 조그만 뭐 섬들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약간 섬 같은 데일걸? 그지? 내일이면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 미세먼지가? 이게 보통 좋음 쪽이고 건강 해로움, 매우 건강 해로움. 매우 건강 해로운 곳은 이제 전라도랑 전라도 쪽이네. 북한은 왜 안 떠? 근데 북한은 공유를 안 하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그딴 걸 측정을 안 한다고. 북한 뭔가 미쳤다. 북한 측정 자체를 안 해. 내일 한반도 헬파티 확정. 짜래 보이는 보라색 지도는 화학물질이래. 밑에 주황색이 미세먼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해안에 상륙해서 이쪽은 다 좌 털린다는 얘기네. 아 밖에 개딸배 새끼 존나 시끄럽다. 미친 새끼 일부러 저러나봐. 또라이 새끼. 와 듣기 싫어. 날이 좀 풀렸나? 최근에 그래도 눈 많이 오고 길 미끄럽고 그래가지고 개딸배 새끼들 소리 안 났는데 많이. 원래 나 방송할 때마다 스트레스 개 받았잖아. 눈 많이 내리고 이제 좀 기온 확 떨어지기 전까지는 개딸배 새끼들 소리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짜증을 냈었잖아. 여기 또 40층인데 딸배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은 낮은 층이면 낮은 층일수록 더 시끄럽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직업 비하 방송으로 얘기하는 거 좀 그렇다.
저런 사람들은 개딸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부야. 이제 직업을 비하했어도 일부라고 하면은 괜찮아. 저 내가 이제 뒷받침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잘못을 한 뭐 그런 한 직종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만났던 사람이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되게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 한해서 개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그리고 일부의 개딸배라고 한 거지. 머플러 튜닝 안 하고 뭐 신호 다 지키고 이런 분들은 배달 기사분이라고 해야지. 근데 저렇게 머플러 튜닝, 불법 머플러 튜닝 해가지고 천지가 흔들리게 40층까지, 아파트 40층까지 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저런 사람들은 개딸뱀 거고. 맞아, 12시 넘었잖아. 12시에 저러고 다니면 개딸뱀 맞지? 내 음식 싣고 오는 배달은 갓배라고 부른다고? 딸통에 내 음식 들어있으면 갓배. 나한테 시끄럽게 하는 딸배들은 개딸배. 무슨 논리야? 아, 음식 빨리 가져다 주시는 배달기사분들은 갓배구나. 존나 웃겨. 저게 옳다. 아, 존나 웃겼어. 갓배라고 한 게. 딸배욕 존나 하다가 내 음식 들어있으면 그거 보고 갓배라고 한 게 존나 웃기잖아. 배달 다 된 건가? 배달 현아. 15분 남았네. 밖에 시끄럽게 했던.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 음식을 빨리 가져다 준 거는 이제 갓배야. 근데 되게 방금 저 밖에서 시끄럽게 했던 저 배달기사분이 내 그거였어. 개딸배가 갓배였다면 개딸배랑 갓배랑 합쳐진 건 뭐야? 나한테 피해도 주고 나한테 도움도 줬어. 그럼 뭐라 그래? 아,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오기 전에 이렇게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 그래도 갓배야? 아, 좀 시끄럽게 하거나 그랬던 거는 이제 나에게 빨리 오기 위함의 어떤 수단이었으니까 스로틀을 좀 더 개방해서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당신 좀 있으면 커피 받습니다. 기다리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딸배가 아니라 갓배라고. 놀리시만. 아, 존나 웃기네. 알림 서비스 알림 보내주는 거야? 아, 그래도 좀 웃으니까 좀 약간 정신이 돌아오네. 커피 마시면 딱 정신 빡 들 듯? 코트님이 생각했을 때 코트님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입을 좀 턴다 하는 BJ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어요. 방송을 안 봐갖고. 예. 요즘은 진짜 뭐 BJ들이랑 교류 끊긴 지는 되게 오래됐고 다른 사람 방송도 안 볼 뿐더러 아프리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예. 너무 독자 노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 다음으로 입을 잘 터는 BJ는 김주영, 주영스트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영스트 방송을 본 게 마지막 방송을 본 거였기 때문에. 예. 내 인방 세계관에는 지금 현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주영스트 방송 말고는 본 적이 없어. 진짜로 못 봐. 진짜 다른 방송 못 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 입을 잘 턴다는 그 정의가 뭐야? 입을 잘 턴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야? 입을 잘 선다. 아 미안해요. 방금 말 시키고 딴 데 갔다 와서. 입을 잘 푸는 기준 몇 개? 내가 봤을 때는 입을 잘 턴다라는 그 기준은 뭔가 비유 같은 걸 좀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어휘력이 조금 좋고 뭐 그 정도? 아, 헛소리 안 하고 알맹이 있는 말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 약간 상대방의 어쩌라고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거. 근데 꼭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촛도 안 궁금하고 쓸데없이 말이 많아. 그런 게 싫은 거지. 쓸데없이 말이 많은 거.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싫은 거지. 빵구 나오네. 이쯤 되면은 올 때 됐는데 커피가 왔네요. 언제 왔나? 4분 전에 도착했네. 4분 전에. 4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지. 맞아. 여자들이 좀 그러지. 근데 그래서 여자랑 친하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여자랑 얘기하고 여자랑 놀면 재미없어. 존나 재미야. 그런 편이야. 어떻게 시킨 아메리카노랑 리뷰 서비스로 온 아메리카노랑 뭐가 더 양이 많아 보여? 이게 리뷰 서비스 아메리카노. 이게 시킨 거. 와, 그럼 여기는 12,000원 이상 시키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준다는 거 아니야?
3,800원, 3,800원. 오히려 이득이네. 이건 이제 콤부차인데, 콤부차. 그리고 딸기 케이크, 떠먹는 딸기 케이크. 고맙습니다. 늑대엄마, 늑엄마, 늑엄마님 오늘도 오셨군요. 떠먹는 딸기 케이크인데 이 딸기가 약간 냉동딸기 같지 않아? 생딸기 느낌이 아니야. 냉동딸기야. 이거는 이거는 되게 너무 시원해. 생각보다 이거 약간 아이스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는 해놓고 얼려놓은 것 같아. 냉동딸기 느낌이다. 냉딸. 야, 아메리카노를 좀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고 방송을 매일 하시나요? 방송이요? 방송은 매일 하죠. 이제 제가 1월 14일까지 보름이잖아요. 딱 보름 동안 100시간 채우는 게 제 이번 그 1월 새해 첫 목표인데 벌써 지금 절반 가까이 채웠어요, 방송을. 그러면 이제 이제 7일째니까 7일차 그러니까 이제 금방 채우죠. 금방 채우죠. 아우 되게 쓰다. 쓰다. 아우 존나 쓰네 이거. 아니요, 채우고 나서 어떤 뭔가 아니 왜 생각이 다 그런 쪽으로 가? 코트가 이제 딱 그 2주 동안 100시간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로의 행보는 결국 휴방을 위한 초석이다. 장기 휴방을 위한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뭔가 톰 브라운 아님? 이거 톰 브라운이지. 색깔이. 이게 톰 브라운이라는 걸 몰랐을 때 이거의 가치를 모르겠지, 사람들은. 뭔가 이 톰 브라운 그 디자인인 게 보이니까 뭔가 고급져 보이네. 버리기 싫다. 어딘가에라도 쓰고 싶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보름 동안 100시간 채우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하려고요. 내가 이걸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지만 진짜 그걸 느껴. 진작 이렇게 할걸. 왜냐면 이 100시간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하루에 7시간씩 방송하는 게 내 의무였다고 한다면, 브루노님 입벌국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전에는 봐봐요, 하루에 7시간을 방송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고정 휴방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은 7일이니까 7시간, 그리고 쉬는 날 이틀을 제외하면 5, 7에 35예요. 35시간. 저는 35시간을 방송을 하는 거였죠. 그게 2주면은 70시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막 11시간, 막 뭐 10시간 이렇게 방송한 날도 되게 많았어요. 14시간 한 날도. 근데 그렇게 조금 방송 시간을 오버해서 되게 많이 하면 이제
그 루틴 자체가 조금 깨진 날도 있단 말이야. 약간 좀 내가 기분파기 때문에 이게 완전 직장 같은 느낌이랑 달라요. 회사원의 느낌이랑은 좀 다르지. 프리랜서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진짜 좋고 그날 컨디션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또 방송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방송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할 수 있고.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시간 가는 게 내가 이 100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것보다 30시간을 더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벌써 절반 가까이 했는데, 그죠? 절반 가까이 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0일, 11일쯤에 100시간 다 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0시간 다 채웠다. 평소 방송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3일을 쉴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3일을 쉬어도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전에 일주일에, 아까 이전에는 2주에 70시간. 근데 그마저도 오늘 뭐 하실 계획이세요? 늑언많이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시간 까는 걸로 해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훨씬 나아 보니까. 내가 더 노력한 게 보이고 눈으로 직접 보이는 직관적인 데이터가 여기 딱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근데 물론 거기에 약간의 좀 모순은 있어. 뭐냐면 100% 캠방으로 채우진 않았지. 이 시간들을 게임하면서 채운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 근데 게임을 하지 않으면 2주 동안에 이 100시간을 절대 채우기가 힘들어요. 주 40시간제 근무를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회사원들 근무 시간이 보통 주 40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나한테 그런 억까 당할 일이 없는 거지. 회사원들도 너처럼 일 안 해. 너처럼 피곤하다고 회사 쉬거나 뭐 그러지 않아. 물론 그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나는 회사원이랑 완전 다르잖아. 그죠?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못 키면은 못 킨 날에 내가 그만큼 손해인 거니까. 방송 안 키면은 내가 손해인 거죠. 그날 수익이 빵원이니까.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달은 몇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몇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시청자들이랑 트러블이 적은 최고의 정책이었던 거야. 진짜 그게 내 방송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하고 나서 되게 느꼈어. 억까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 솔직히 내 스스로가 막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 이런 막 그런 내가 내색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에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 방송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는 11시간을 하건 10시간을 하건 하루에 7시간 하는 것 이상으로 14시간을 방송을 하건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지. 왜냐? 그날 방송 본 사람들은 다 이제 좀 자버리거든. 그 다음날에 나는 또 진짜 피곤해서 와가지고 방송에서 조금 피곤하다는 소리 해버리면은 게으른 놈으로 취급받기 일쑤였지. 아님?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야 이 시간 까는 게. 나 그이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 앞으로도. 어우 맛있다. 냉동딸기는 맞아. 확실히 냉동딸기고. 그런데 딸기가 되게 저가형 냉동딸기 느낌이 나. 아삭아삭 소리 나 지금 딸기 씹으면. 조삼모사가 만옥 이윤이요. 모르겠어. 조삼모사랑 비교할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 먹어야겠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맛이 아니야. 이건 주영이 줘야겠다. 고구마를 가장 잘 쓰는
그 음식은 나는 솔직히 그 피자라고 봐. 고구마 케이크, 뭐 고구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구마 무스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한 거는 피자밖에 없어. 피자에 들어가는 그 고구마가 가장 음식을 잘 활용한 케이스 같아. 맛탕은 난 별로더라. 맛탕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 단맛, 그 단맛 그꿀뭐 뭐지 꿀 타는 것도 꿀을 섞은 것도 아니고 그거 섞지 않아? 당뭐 올리고당 이런 거? 맛탕은 단맛 원툴이야 그냥. 고구마 자체도 좀 달달해. 근데 거기다가 더 꾸덕꾸덕하게 뭔가를 막 붙였어. 이렇게 막 묻혀갖고 겉표면이 되게 찐덕찐덕해. 입에다 넣으면 입이 막그 정말 말 그대로 고구마로 목맥히는 것처럼. 난그 맛탕을 난그 뭐였지? 저 급식 나올 때도 식판에 맛탕 나오면은 안 먹었었어 항상. 물론 대량으로 요리해가지고 좀 식거나 그러면은 딱딱해지잖아. 겉에 표면 자체가 이제 그 당이 묻어갖고. 난 맛탕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은 마탕, 그리고 진미채 이런 애들을 난 되게 싫어했어. 오히려 꽈리고추, 멸치 이런 걸 좋아했어. 그거는 뭔가 음식 자체가 이제 그 주는 어떤 그 꽈리고추 특유의 향이 있고, 꽈리고추, 멸치 볶음 자체를 굉장히 나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했어. 나 진미채는 좀 별로. 질기잖아. 진미채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거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 몸통을 갖다가 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허옇게 그래서 막뭐 무슨 처리한다 그러지? 뭐 화학 처리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 진미채 자체 양념이 배겨 있잖아. 육포는 밥 반찬이 아니잖아. 무슨 처리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미채 자체의 그거. 약간 아이보리색이잖아. 진미채가. 양념 처리는 아닌데. 양념 처리 아니고 뭐라고 하잖아. 가공? 맞아. 가공. 진미채 만드는 영상 있을라나 유튜브에? 커다란 정보의 바다 유튜브에 진미채 만드는 영상 있을까? 진미채 만드는 진미채 공장 치면 나올라나? 존나 궁금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 있어 씨발. 아 역시 유튜브. 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오징어, 무슨 오징어 쓸까? 아, 역시 그 오징어네, 대왕 오징어. 정말 많이 유통되는 그 대왕 오징어. 이게 값도 싸고, 이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홈몰트, 홈몰트. 홈몰트 맞아. 여러분, 짬뽕에 들어가는 솔방울 오징어도 다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튀김도 이걸로 만들고요. 그냥 오징어, 조그만 오징어 자체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역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존나 그 비싸. 오징어 한 마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비싸. 그 오징어 회 이런 것도 먹기 힘들고 이제는. 아무튼 이게 대왕 오징어예요. 홈몰트. 최대 수출국이 우리나라래. 되게 싸잖아, 그지? 저게 냄새가 엄청 많이 난대. 와. 저거 이제 물에다 갖다 불리는 거야. 해동도 시키고.
대왕 오징어. 이거 냄새 심해가지고 중국집 같은 데서도 이렇게 칼질해서 쓰기 전에 손님들 저기 짬뽕 같은 데 올라가기 전에 밀가루 존나 뿌려가지고 막 존나 빠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좀 이렇게 없애고 그러고 나서 물에 확 불려가지고 식감 좋게 만들어서 갔다가 이제 손님들 저기 음식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국물이 좀 묻어있고 그러면 먹을만 하지 않아? 솔방울 오징어? 맞지? 근데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그냥 먹으면은 무향무치야. 근데 식감만 좋은 거지.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그렇게 맛있게 해서 만든다는 게. 이걸 되게 이렇게 얇게 펴갖고 만드는구나. 좀 빨리 돌려볼까? 아, 밀링 머신 같은 저런 거에다가 이렇게 짜부시켜가지고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야겠네. 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구나, 진미채를. 기계에 섞어갖고. 부재료를 섞어준다잖아. 그 부재료가 약간 그 양념 아니야? 양념? 그지? 부재료. 저기 지금 자막에 부재료를 섞어줍니다라 나오거든? 이게 양념이잖아, 그지? 마약가루. 맞아. 조미료. 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네. 이렇게 해서 건조를 또 시키고. 살균 처리해주고, UV 살균실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구나. 10kg에 이렇게 해서 10kg에 파는 거야. 7-8딸기 케이크 먹다가 오징어 진미채 공장 영상 보는 건 형밖에 없을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진미채 만드는 과정이 개궁금했어.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내 방송 유익해. 이걸 언제 보겠어. 이걸 언제 보겠어. 맞다, 진짜 유튜브는 없는 게 없다. 진미채 만드는 과정을 봤네. 야, 근데 진짜 홈볼트 오징어가 모든 오징어류에, 그 오징어 들어가는 류의 음식에 다 들어가네. 사람들은 다 모르고 먹겠지? 칠레에서 잡아온 홈볼트 오징어라는 거를. 그치? 술자리 가면 김미채 만드는 거 알려줘야겠다. 홈이 아니라 홈이네. 홈. 홈볼트래. 홈볼트 이름도 존나 이상하네. 홈볼트 오징어. 대왕 오징어. 태평양 동부에 서식하고. 그 여러분들이 드시는 타코야끼에도 이 오징어가 들어가요. 모든 오징어, 문어 이런 음식, 이런 아니, 완전 문어 숙회처럼 오리지널 완전 문어가 딱 들어가야 딱 그 문어가 정말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음식들 말고는 대다수는 홈볼트 오징어네.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 타코야끼에도 들어가요. 가문어 여기. 예.
요것도 훔볼트 오징어예요. 예. 네. 그 꼬치에다 해서 파는 거 있잖아. 이것도 훔볼트 오징어야. 대왕 오징어가 웬만한 오징어류의 음식에 들어가. 왜냐면 싸니까. 실제 크기가 이만하대. 어, 문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타코야끼에 무슨 문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단가 안 맞아서 못 팔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시던 타코야끼가 문어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어. 극장에서 먹던 오징어 몸통도 전부 다 대왕 오징어고요. 아까 말했던 오징어 튀김도 다 대왕 오징어고요. 그리고 짬뽕에 들어가는 이런 그 솔방울 오징어처럼 이렇게 칼집 내져 있는 오징어도 다 대왕 오징어고요. 이 방송 정말 유익하다. 예. 문어 꼬치로 사 먹었던, 문어라고 착각하셨던 이게 전부 다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네, 대왕 오징어예요. 이걸 이제 이름을 보통 이름 붙이기를 가문어라 그래. 가문어. 요렇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나온 것도 문어 다리라고 생각하셨는데 문어 다리 아니고요. 이것도 다 가문어예요. 전부 다 가문어예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 이게 칠레라든지 이런 데서 잡아온 그 대왕 오징어라는 거를 아무도 모르지 잘. 아. 잡자마자 내장 제거해야 된대. 안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안에서 막 냄새 엄청 많이 난대. 실제 문어랑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만하게 생긴 그 오징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이 말이 안 돼서 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징어회가 존나 비싸잖아. 막 2, 3만 원 하잖아. 얼마 안 들어가. 오징어 한 마리 들어가는데.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아바이 순대요? 아니, 아바이 순대는 순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순대가 또 이 뭐 그 뭐냐 잡채 들어가는 그 순대가 있고 피순대가 있고 뭐 이 순대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바이 순대나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의 차이지 가짜 순대 뭐 이런 건 없어요. 순대가 종류가 한 세네 가지 될걸요? 아, 당면. 아, 미안합니다. 잡채랑 당면이랑 헷갈렸네. 어. 가순대는 없어요. 가문어는 있어도. 근데 저게 사기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문어한테 가스라이팅 된 거지. 아, 그 문어에. 왜냐면은 타코야끼를 먹어도 아, 이게 문어구나. 되게 식감이 좋다. 맛있다. 먹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식감만 살려넣고 그 안에 있는 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우개 씹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양념들이나 이런 것들로 겉표면에 이렇게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고 느낀 거잖아. 그동안 내가 맛있게 그동안 먹었어.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훔볼트 오징어라는 되게 값싼 오징어 갖다가 만든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실망이었지만 그동안 먹었던 그 기억에 의해서는, 이거 지금 매트리스 빨간 약도 아니고, 마치. 그동안 먹었던 기억에 의해서는 맛있었어. 그럼 그냥 맛있게 계속 먹으면 돼. 어. 맞잖아. 난 저거 가문어라는 걸 알고 먹어도 맛있으니까, 맛있으면 그만이야. 어. 그 처리를 잘하면 돼. 아까 그것처럼.
제품 자체가 허위성이 있네. 소송감 아니냐 그러는데 저게 무슨 소송감이야. 업자들 사이에서는 미친놈이네 할걸요? 실제 잡히는 돌문어 같은 걸로 돌문어 한 마리 가격이 1kg에 얼만 줄 알아요? 여러분 타코야키 뭐 1인분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뭐 8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팩에다 파는 거 그거 막 어? 4,000원 이렇게 4,000-5,000원 받았지만 그거 막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 먹어보실래요? 어. 팬가이 고맙습니다. 코트님 유튜브로 먹방만 보다 오랜만에 보기 위해. 아 감사합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는 진짜 문어를 쓴다. 대한민국은 개돼지라 가문어를 쓰는 거임. 진짜요? 그 모르겠다. 일본을 안 가봐서. 하긴 일본이 원조긴 하니까. 진짜를 쓰는 데도 있고 가짜를 쓰는 데도 있겠지.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기로는 일본도 가문어 같은데? 그게 길거리 음식이잖아. 아니 타코야키 자체가 길거리 음식 아닙니까? 그쵸? 뭐 대단한 막 그런 프리미엄 음식이 아니야. 어. 그 진짜를 파는 사람들은 되게 근데 일본의 해산물이 또 워낙 잘 잡히고 하니까 가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 일본은 해산물 많이 먹잖아. 타코 뜻이 문어다. 주영아, 주영아, 주영아. 어, 몸 많이 안 좋아? 나 바로 자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야, 이거 저 케이크 먹어. 내일 먹어도 돼? 아니, 지금 먹으면 안 돼?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겠어. 이거 진짜 달달한 건데? 내일 더 맛있게 먹을게. 어, 알았어. 자. 고마워. 야, 근데 와서 집에 와서 얼굴 한 번도 안 비추고 가냐? 나 지금 너무 초췌해서. 아, 화장도 안 하고 갔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괜찮아. 그러면은 저기 해. 어 알겠어. 쉬어. 아 강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딸기 케이크 이거 주영이가 먹는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 근데 화장을 안 했대.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정말 일상에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되게 의미 부여하고 막 살을 붙이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채팅창에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안 속아. 발작도 하기 싫어. 가볍게 무시해줄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행동을 가지고 난리를 떨어. 네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네 오듐 좀 싸고 올게요. 오듐 좀. 뭐 부금이라도 한번 틀어놓고.